아, 근데 저는 정치 개근 하지만 정치 그 출마를 하거나 정치 현장에 없어봐서 뭐 우리 권노갑 선배님부터 김성훈 장관님 또 내노라는 네. 그 정치 동료분들의 네. 이렇게 덕담과 자랑을 듣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 굉장히 쑥스럽죠. 네. 또 아, 그냥 물론 이제 덕담인 만큼 이제 오늘 이제 저가 주인공이 돼서 하는 행사인 만큼 그 속에는 이제 주인공 중심의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 근데 제가 막 뭔가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러고 싶어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사실은 책의 제일 앞에 여시면 그 제가 책 머리에 서문을 썼는데요. 예. 아, 그건 저를 지금까지 지켜봐 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의 편지입니다. 네. 네, 그냥 힘들었을 때 아, 정말 제가 늘 이렇게 꿋꿋하고 씩씩하고 아까 추다르크 강하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막 띄우고 있는 추루켈. 추루켈. 아, 추루켈 발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씩씩하고 저렇게 꿋꿋한 추미애인데 요즘 뭐해? 좀 더 이렇게 치고 나가 이런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우선 왜 제가 그렇게 속에 넣어놓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지나온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마 책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로서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그런 저도 인간적으로 약하죠. 입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기 싫을 때도 수도 없이 많겠죠. 어떤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압박이 심할 때는 정말 그 내가 잘못했나?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남고 그럴 때마다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셨던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오시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시고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런 인간적인 좌절 이런 걸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앞머리는 그냥 안 고친 채 예. 꾸미지 않은 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 마음의 편지입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편지 잘 듣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우리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바라는 점 가식 없이 그대로 전하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의원님한테 고민이 없고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국민들이 진심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면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었죠. 비정규직과 관련된 수천만 명의 생사 여탈 내지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의 가장 중심 일터에서의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그 어떻게 조정하고 가늠할 것인지 굉장히 노측과 사측 노사 간에 또 여야 간에 또 여 안에서도 야 안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그 수천 수만의 법률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조정안이 그것이었을 텐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에 2010년도에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 어쨌든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또 동료 의원들께서 아 추미애 위원장이 그거를 굳이 처리를 하지 말고 워낙 13년 넘게 끌었고 다음 정부로 넘겨도 되고 굳이 어디 쪽으로든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보통의 욕이 아니라 그냥 계층적인 것, 계급적인 것 다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이거 가지고 욕먹느니 차라리 여러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절차와 타협을 더 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조금 더 미루셨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 그 미루게 되면 인정사정 없이 막 팰 것 같더라고요.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용산 참사라고 기억하시죠? 네. 철거민들이 자기들의 생존권을 확보해 주기 전에는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피신을 하고 있었고 활병을 쥐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그 경찰은 인정사정 없이 이 진압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몇 달 뒤에는 그 평택에서 쌍용 자동차 공장 안에서 일단 비정규직들이 먼저 쫓겨난 채로 철탑 농성하고 있었고, 그 다음 정규직이 그냥 다 쫓겨나서 수천 명이 쫓겨났죠. 네. 제가 기억하는 건 2,500명이 넘는데요. 네, 그분들도 역시 자기들이 이제 생존권을 지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했는데 장기간 농성한다고 이제 공권력에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폭압적으로 이제 진압을 했었죠.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이 뭔가 절규를 하면 그걸 대안을 내고 풀려는 정권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절규하고 모여있으면 그걸 바로 핑계 삼아서 진압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탄압을 하는 거죠. 요즘에 인사에 찍어내기란 말이 유행인데 그때 찍어두르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노조법을 방치해놓으면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는 순간에 그들은 무자비한 탄압 정치의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들을 좀 해법을 내가지고 거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국적인 책임이, 제가 좀 오해를 사고 욕먹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한테 우선 그들한테 최대치를 받아내는 것 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여러 여권에서의 최선 혹은 차선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 용복을 각오를 하시고 처리를 하신 건데, 이제 사측이나 노측에서도 불완전한 법이라고 굉장히 그 비판 혹은 비난을 하셨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아마 인간적으로 그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 내에서 뭐 배신자다,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징계까지 또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건 제가 어차피 사실은 우선 그 쪽수가 되는, 예를 들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일 때도 해결을 못했었죠. 예, 넘겼었죠. 계속해서. 계속 워낙 여파가 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시간이 좀 지나면 제 마음을 이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명이를 쥔 채로 이렇게 장관과 청와대를 계속 압박하면서 이건 기존 노조의 관행으로 얻어낸 거니까 이건 예외를 두고 존중을 해주자라고 계속, 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가는 거니까 당신들이 파국을 원하면 나도 방망이를 던진다. 그러나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이 정도는 노조를 보호해주자. 그건 노조의 노력을 얻어낸 건데 이거를 과도기적으로 좀 보호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언짢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압박을 해서 여쪽으로는 그렇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었죠 당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협상을 하신 거고. 그런 나중에 제가 중재를 하면서 받아낸 것, 배수진을 치고 받아낸 것, 이 내용을 보면은 저는 그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보호하려고 많이 애를 썼구나, 이건 반노동자적인 정권을 상대로 하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요. 최선의 것을 얻을 것이었고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명분으로 다 얻기를 바라는 야당과 동료 의원들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요즘에 혹시 만나시면 그 이후에 통과된 이후로 지금 3년 지내보니까 그렇게 뭐 대란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혹시나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비공식 석상에서 그 당시 사항을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나 멘션을 들으셨어요? 이제 정치는 늘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가 밀려오기 때문에요. 뭐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 이런 건 안 하지만, 아까 제가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끝에 보면은 제가 저의 이해를 얹은 거였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의 이해를 얹지 않고 저의 이해와 아무 상관없는 진심으로 그랬다는 그 점만으로도 그 당시 입장이 달라서 저를 국회하거나 했다 치더라도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또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그때 오해를 가졌었지만 입장이 달랐었기 때문에 왔던 것이고, 이제 그것을 제가 이 책을 냄으로써 사실은 그 우리가 87년 6월 그 저기 6.29 선언 그 무렵에서 각계각층의 어떤 민주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터질 때
노동계도 그때 많은 그 노조 민주화에 대안도 내고 운동이 활발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사실은 경제 위기도 있었고 또 정권 자체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노동활동, 노조 설립운동이 가장 활발했었고 그로부터 이제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만든 이른바 복수노조의 그 방안에 따라서 사실은 지난해까지 노동조합이 가장 많이 결성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87년 6.29 그 무렵 이후에 잠잠하던 노조 활동이 최근 들어서 한 2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걸 보면 결국 그 노조 활동을 통해서 노조가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어려운 서민 노동자들의 그 욕구를 풀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민생에도 기여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 정권 자체가 어차피 아까 김성훈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울분에 차하셨고 우리 노정열 씨께서도 또 그런 말씀을 주셨고 국민을 회피하게 해주라 그러니까 국민 요구를 회피하는 이런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권의 특징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권을 감시하는 그런 단결 또 노조의 그런 활동 이 틀을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네. 정의라는 게 뭐 그냥 법 하나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정의가 다 구현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정의를 요구하고 투쟁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우리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거여서 정의는 완성형이 있을 수 없고 계속 추구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현지 진행형 ING고 네. 또 뭐 법률가 네. 출신이시니까 네. 어떤 법률이 가면 지금 특징과 네. 의견, 가치 또 운용의 미를 발휘하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죠? 네.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네. 아마 추미애 의원 의정의 활동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였고 국민들로부터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또 여야 의원들로부터 힘들었던 역정에서 아마 그 고뇌의 결단 선택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의원님께서 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선대 본부장, 공동위원장, 킹메이커를 하시면서 두 분의 대통령 만들어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책에 보시면 다음 차기든 차차기든 아마 여성 대통령감으로 많이 사랑하셨고 찍어주셨고 잘 커오시다가 가장 아마 앞으로 역정에 정치 입정이 아마 어떤 후보가 되시든 뭐 당사자가 되시든 아마 정치적 경쟁자가 그 질문을 항상 치고 들어올 겁니다. 왜 민주당에 남아서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그 청와대 그런 기자회견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탄핵 안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 순간의 그 심정. 그 후에 사실 노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해우를 하신 거는 살짝 눈짓만 인사하셨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삼보일배를 그 온몸이 쓰러지도록 하셨던 사과와 또 성찰의 시간을 보내셨고 아마 추다르크라는 이름이 그때 2004년 탄핵이 아니었다면 5선으로 가셨을 텐데 그때 4년간 쉬셨어요. 자,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기득권층이고 후단염을 통해서 민족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을 새로 만들어서 더 다수당이 됐고 추 의원께서는 그것도 뜻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깨지는 말고 그 안에서 개혁을 해보자는 입장이셨는데 그 양쪽에서 어떤 가치로 끝까지 남아 계셨고 고민을 하셨는지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제일 듣고 싶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잖아요. 가끔 깰 때가 있죠. 네. 이제 근데 그걸 아깝다고 이걸 신원의 추억이 담긴 거고 뭐 이런 등등으로 그걸 조각을 다 집어서 맞춥니다. 아무리 맞춰도 그게 원래처럼 멀쩡한 접시가 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때는요 이게 그 심장병이 생길 정도로 아침에는 쾌청하다가 낮에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뭐 당에서 후보를 바꾸자는 등 뭐 이런 예. 일이 생기고 그러면 돈도 안 도와줘. 네, 그러면 이제 그 선배들하고 고성으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우겠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어떤 울분 이런 걸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뱉어내고 나면 저도 안 좋아요. 왜 평소에 그 문제만 아니었더라면
제 손을 잡아주시고 늘 잘한다고 두드려주시고 또 저도 언젠가 정치를 제가 주인공이 정치를 할 때는 다 그분 한 분 한 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제 일도 아닌데 사실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냥 후보의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건 정말 그게 제 이해관계에 치중을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역시 후보를 바꾼다 멋진다 다 좋지만 이 당이라는 틀 같은 건 그냥 당이 멀쩡하게 여의도에 집이 있다고 당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은 지지 세력이 도와줘야지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지 세력은 쳐다보질 않은 채로 여의도 안에 당사에서 후보를 막 바꾸기로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만 보고 흔들릴까 봐 이 지지 세력이 선거라는 건 4년마다 5년마다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선거 5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그런데 네. 그때 불리하다고 반칙을 저지르면은 예. 네. 나중에 그다음에 또 반칙이 일어나고 그러면 신의를 저버릴 것이다. 당이라는 게 오합지졸이 돼서 쪼개지겠죠 자꾸. 그래서 예. 제가 그때도 제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력 전체를 아우르고 싶어서 후보 바꿔서도 안 되고 또 설령 집어넣더냐 이 다음에 또 이기면 되는 거지 이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아침에 부터 밤늦게까지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겼어요. 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청계천에 등을 사러 갔더니 저보고 전화비 내라고 전화비 내라고 그 바로 전날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하니까 막 전국에서 꼭 투표에 참여하고 찍을 분들 꼭 찍으라고 하셨었죠. 그러셨죠. 아 그랬죠 저도. 막 전국 또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등값 그 저기 저보고 등값은 8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압이 40만원 나왔다고 내라는 거죠. 당시에 휴대전화가 만만치 않았으니까 시의 전압이네. 그래서 제가 그냥 등값은 낼 처지가 못해서 얼른 인사만 하고 도망을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정말 저런 소박한 자기 일인 것처럼 일가 친척 다 전화하고 딸 아들 전화해가지고 옆집 사람 깨워가지고 빨리 투표소에 가라라고 했던 그분들의 소망, 염원 이걸 들어주는 게 우리 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쪼개놓으면은 힘이 딸려서 그 일을 해내질 못해요. 안 그래도 밖에 나가면 거대 당시 야당 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힘을 다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이걸 또 쪼개는 그런 것들이 제가 참 접시 깰 때처럼 이건 다시 맞춰도 나중에 합쳐질 수가 없다. 그 상처가 너무너무 오래 간다라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사실 추미애 의원도 그 고집이 있습니다. 소신이 있고 원칙이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고집으로 보였던 부분. 사실 성향이 노 대통령도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약간 양분해지는 세율 정책을 써도 되는데 본인도 탄핵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또 건널 수 없는 강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구도로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숙명 같기도 한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부끼리도 살면서도 뭐 이혼까지 갈 수도 있고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는데 당시에 민주당과 부주류와 신주류가 우리 열린우리당 만들겠다고 서로 싸우고 그때 책에서 나온 본류 메인스트림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쓰는 게 편한데 어느 한편에 서시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아까 노동법 통과도 그렇고 어느 한편에 섰으면 편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찝찝했을 겁니다. 찝찝했을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이해관계 망가지고 편에 선 거지. 네, 편에 선 게 종편이에요. 종편. 요즘 종편이 열심히 편서더라고요. 종편. 여러분 어려운 개그가 나오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종북도 문제지만 종편도 문제다. 우리 추미애 의원의 개그였습니다. 책에 보면 DJ께서 가장 아끼시고 차기 주자로 늘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DJ께서도 참 둘 다 자식 같은 신주류와 구주류였기 때문에 책에 쓰신 것처럼 가장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주류 니네는 후단어 때 잘못된 명분을 줬고 흔드는 건 잘못이 맞다 좀 다그치시고
심지어 니네 아무리 구조가 흔들기 했고 그 지역 정당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떠나서는 콤플렉스고 전체로 아울러 가야지 깨고 나가면 안 된다고 다그치시고 최종 결정을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사실은 조정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워낙 두 자식들이 세력도 크고 둘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때 DJ께서 조금 저 가닥을 잡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도 남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굉장히 서운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책에다가는 서운하다라고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다 쓴 건 아니에요. 아직도 안 다한 진심이 있고. 네, 네.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DJ께서는 탄핵까지 가서 정치 역정에 아마 그거를 건드신 분이 있을까 안타깝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라는 큰 지도 이걸 그리시면서 그게 아마 이분의 머리 가슴 아,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또,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잘못 풀 때는, 아프실 때인데 벌떡 일어나서 전국을 순회강연을 다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 저, 노부를 이끄시고. 네, 그걸 보면, 그런 게 이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이, 당 안에서 이게 지지고 벗고 싸우는 정도는 이분 마음속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럼요. 아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양쪽 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같은 식구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거대 야당이 또 더 나쁜 짓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두 대목을 우리 정말 어려운 질문이시고 그러신데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머지 얘기는 진짜 아주 명저인 이 진심을 읽어주시길 바라고 아까 뭐 여러 선배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사선에서 특히 대한민국 현직 여 판사가 전국구 쉬운 길 여당이 아니라 야당 지역구로 가서 지금 이제 사선으로 국민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이제 5.6선 가운데 내년 지방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요. 또 아까 한명수 총리 다녀가셨지만 저희가 장상 총리 서리까지 합치면 여성 총리가 두 분 계셨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지금 재임 중이십니다. 앞으로 아마 추미애 의원이 50대 이제 중반 들어가시니까 창창합니다. 건강하시고 이러시면 추미애 꿈 킹메이커로 대통령 두 분 만드셨고 문재인 의원 이렇게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불법 부정선거인데도 밝혀진 것만 48대 51이에요 일각에선 실패라고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노정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소고발 하셔도 됩니다. 이건 추미애 의원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노정렬 얘기인데 개표가 정확하게 수개표가 정확하게 됐다고 저는 인정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 불법 부정선거 그렇게 국정원의 트위터 120만 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2천만 건이 넘는 트위터로 여론 민심 호도를 했는데도 48대 51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저는 현상적으로 낙선이었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일각에서는 책임론 실패했다고 하지만 DJ도 사수 끝에 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총선 부당시장 수많은 지역감정에 맨몸으로 던지면서 바보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추미애 의원도 그 노동법이나 탄핵 때 이렇게 좀 어느 편을 들어서 조금 온신을 가졌어도 됐을 텐데 욕먹어가면서 편한 길을 안 갔어요. 앞으로 20, 30년 동안에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 가실 길 뭐 추통령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어디까지 하실 거고 국민들과 어떤 정치를 하시겠다는 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DJ 대통령 모시고 정치를 할 때는 저분이 대통령 되시면 금방 남북관계가 확 좋아지고 통일이 곧 눈앞에 닥쳐서 우리는 통일 이제 준비하는 그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굉장히 신나 있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IMF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남북관계는 다시 아주 후퇴됐어요. 그러니까 예전 뭐 거의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위한 많은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제 정치 꿈은 정말 그 DJ 대통령의 꿈처럼 그런 남북관계를 확 열어서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희 살아생전에 통일까지는 안 돼.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북관계를 활짝 열게 하는 소위 민주정부 DJ 노무현 10년 겪으면 뭔가 완전히 변할 줄 알았는데 조금은 변하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원상복귀당 것 같고 거꾸로 보일러처럼 다시 거꾸로 가는 세상 같습니다. 통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왕래가 자유롭고 소위 3통 이상의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여시고 싶은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을... 근데 그 아까 김한길 대표께서 참 굉장히 천기누설 비밀을 인제 말씀하셨어요. 네, 네. 미국까지 날아가셔서 네. 그 장관직 제의를 아마 김 의원님께서 하신 거군요. 네, 네.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 두 개를 제의했는데 역시 뭔가 원칙에 맞는 명분이 조금 더 있어야 운신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좀 화해 제스처 겸 그래도 입각해서 민주당 당적을 갖더라도 그런 화해의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생각도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이셨어요? 주 의원님께서 그건 제가 이 분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노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네. 그냥 장관하러 딱?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입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더 이렇게 민주당은 저만큼 멀어지는 왜 우리 사람 빼갔냐고 예, 공작이라고 했겠죠 예, 예, 민주당 쪽에서 예, 네. 그렇게 돼서 더 힘들어질 그러니까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이 돼야 되는데 더 정쟁에 힘말려 예, 그러니까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저 낙선하시면 네. 장관 한번 하시고 다시 3선 4선 가실 그런 제 개인을 생각하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누구나 또 그런 꿈꾸잖아요. 네. 그건 그 당시에 분열 그 상처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모르는구나 저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받아들이면 되게 힘들 텐데. 예. 근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그 김한길 대표한테 제가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에 당신이 다녀간 것, 나와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 전혀 누구한테도 하지 마세요. 나도 안 할 것이다. 지금 시효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거죠? 네. 야. 그런데 이제 슬금슬금 그 여의도에서 아마 그 얘기를 이렇게 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새 나가서 그것만으로도 한 몇 달이 지난 뒤에 저한테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틀리는데요. 저는 자다가도 오는 전화는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시지도 못하고 두고 간 어르신들께서 혹시 유고가 있을 수도 있어서 예, 예. 근데 새벽에 전화 오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받으니까 민주당 대변인이 이만큼 막 화가 나가지고 장관직 제의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놀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고 아니 고작 그런 일로 지금 새벽에요? 나한테 시계도 안 보고 전화하냐 그런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딱 잡아 떼야죠 왜냐하면 제가 비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그런 적대감 분통 터짐 화해 누드가 조성이 전혀 안 됐어요 아직 굉장히 그때까지도. 심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제가 받아들였어 보세요 아이고. 그거야말로 뭐 수류탄 투척한다 이 정도였겠죠 뭐. 여러분께서 아마 네. 자 우리 추미애 의원의 말씀으로 뭐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5선 6선이나 뭐 대통령 총리가 아니라 남북 화해 초석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 시간 더 1, 2분 더 드릴 거거든요 의원님 네. 그때 밑에서 한번 더 네. 말씀해 주시기라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의 진심을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